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또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주신 내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은 오늘 윤곽 잡히는 의료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뭐 앞서서 제약주를 봤고 이번에는 의료 쪽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 의료 AI 이야기도 나오고 비대면 진료 이야기도 나오고 의료와 관련된 또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이러면서 내년까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자, 이 중에서 윤곽 잡힌 거 어떤 것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시장에 뉴스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그쵸. 많기 때문에 저는 정책과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네. 비대면 진료 쪽은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가 남은 거래일수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뉴스 플로우를 좀 꼭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이제 시행하지 않은 나라는 미응답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딱 두 나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전부터 계속 시행을 하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이 조금 심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 물론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이해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벤트가 지나가게 되면서 이쪽 산업에서도 결국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이제 시범 사업이 올해 이번 달 15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제시했던 방법보다는 조금은 더 서로가 보완된 이제 방법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일단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많이 보셨겠지만 의료 혹은 제약 이쪽에도 AI 테마가 지금 강하게 붙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료 AI 플러스 진단 이 산업에 대한 관심도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 산업의 대장주는 루닛, 비노, JLK 이러한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들과 좀 같이 묶어서 본다라고 하면 비대면 진료 또한 충분히 한 번 더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 진단 쪽은 이미 시세가 낮기 때문에 그들과 연관해서 아직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쪽이 어딘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비대면 의료 관련주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이제 진짜 시행이 되는 것인지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골라볼까요? 일단 제가 보는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 일단 사실은 대장주로 본다라고 하면 인성정보가 단연 지금 탑픽일 수밖에 없을 그쵸. 것 같은데 그다음에 후발주자가 뭔가라고 보면 비트컴퓨터라고 하는 기업 또 있지만 이쪽은 사실 또 시총이 낮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중에서는 저는 유비케어가 단연 좀 우리가 편안하게 한번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는 이 기업이 정말 그 뉴스와 그 정책과 맞닿는 산업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산업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요양기관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1위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상급 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까지도 시장 점유율을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결국엔 이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스마트화되면서 관리를 유비케어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유비케어가 만들어내는 플랫폼들의 수요가 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치도 낮은 위치에서 지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없이 트레이딩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 4,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7,000원까지 한번 강한 시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 결국 이제 내년에 총선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양쪽 모두가 이제 이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주들은 저는 꼭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인맥주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비추하는 편이고 정책주는 뭐 어느 쪽이 되었든 저출산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비대면이나 뭐 재건축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꼭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서 따라가보자. 대신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잘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비케어를 주셨습니다. 비대면 진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년 총선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 선거 때 공통적으로 여야에서 함께 또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보자. 그런 의미에서 비대면 진료를 또 하나 관련해서 유비케어를 설명해 주셨고, 자, 그럼 이 키워드, 윤곽이 잡히고 있는 의료, 비대면 진료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위 고문께도 알려드렸죠. 고문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제가 선정한 종목은 뭐 인성정보입니다. 네. 왜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비대면 관련해서는 종목이 많지 않은데 분명 비대면 진료는 내년에는 화두로 떠오를 거예요. 한 번 더요. 왜냐하면 지금 소아과 뭐 마이크로 플라즈마 관련 폐렴 관련해서 소아과가 지금 거의 뭐 오픈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픈런이 혹시 모르시는 의미는 아침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서 대별로 그 진료를 받는데 왜 오픈런이 생겨요? 인원이 없게 돼. 소아과 인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수가 상당히 적고 진료 기관들이 상당히 없단 말이에요. 당직도 문제되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비대면으로 가야 돼요. 해결책은 수가를 높여주든지 비대면을 활성화시켜주든지 아니면 의사 수를 공급해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비대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답은 찾아야 되니까 간단하게라도.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치료약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비대면은 내년엔 이것뿐만이 아니라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주들이 몇 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비케어하고 민성정보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현재 가격 맞아요. 비슷하게 맞아요. 인성정보가 상당히 매출도 크거든요. 거의 유비케어의 두 배 매출이에요. 작년에 3천억 매출했고 유비케어는 1,400억 매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시총은 유비케어가 2,600억이고 인성이 1,350억, 두 배예요.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인성정보가 상당히 낮아요. 유비케어가 높다는 거죠. 네. 두 배, 영업이익 두 배 차이니까 현재 가격대 봐서는 거의 엇비슷한 상황이에요. 유비케어가 비쌀 수밖에 없는 시총은 낮아도 비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은 적어도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재 이 실적 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적도 유비케어가 낮단 말이에요. 비트컴퓨터하고 유비케어가 인성적으로 좋은데 실적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수급 갖고 올라가죠. 자기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급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수급적 측면에서는 인성정보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가 매출 대비해서 수익성이 낮은데 그 수익성 낮은 게 네트워크 구축도 높은 원가율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낮은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지 그 국가 파트너 협력에서 네. 국가 홈케어라든지 질병관리실 이런 쪽에 지금 셋업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상당히 확장성 쪽에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네.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해서 좀 낮다 그래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들고 네.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됐죠. 수급에 의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쪽에서 어떤 플랫폼을 쉬면서 플랫폼을 형성했어요. 만약에 그 물량대 지나친다면 제가 보기엔 4,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 현재 수급에 의해서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면 진료 인성정보와 또 하나 유비케어까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고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여부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